아기의 목 부분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아기의 머리, 팔랑거리는 팔들, 계속 구부러져 있는 다리, 부러질 듯 가는 손가락들. 그런 신생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벗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기의 옷은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쉽게 입히고 벗길 수 있는 옷을 고르세요. 옷감이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천이 옷을 입히고 벗기기 훨씬 쉽습니다. 목 부분이 넓고 똑딱 단추가 있는 옷이 좋아요. 사타구니 부분에 똑딱 단추나 지퍼가 있는 옷이 기저귀를 갈아입힐 때도 입히고 벗기기 쉬워져요. 소매가 넓은 옷은 아기의 손가락과 팔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저는 아기를 키울 때 자주 갈아입히지 않도록 아기 턱받이를 계속 대고 있었어요. 아기의 옷을 안정적으로 입히는 방법. 아기를 침대나 기저귀 교환대와 같이 평평한 곳에 눕혀서 옷을 갈아입혀주세요. 그리고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 아가, 엄마가 옷 입혀줄게. 옷을 갈아입히면서 아기와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옷을 갈아입히는 행동을 생중계해도 좋아요. 이제 팔을 넣을 거예요. 엄마 손 꽉 잡아봐. 어이구, 우리 아기 엄마 손 꽉 잡았네.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기의 사랑스러운 손과 발에 뽀뽀하며 옷을 입혀주세요. 아기에게 옷을 입힐 때는 미리 새 옷을 펼쳐서 준비해주세요. 아기의 옷을 입힐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싸고 있던 옷과 속사계를 풀면서 모로반사로 인해서 팔을 크게 휘저으며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팔을 휘저으려 하면 엄마의 손으로 지그시 잡고 쉬, 백색소음을 내주면서 잠시 진정시켜주세요. 옷이 젖었다면 옷을 싹 벗긴 후 갈아입히고 옷이 젖지 않았다면 한 팔씩 천천히 갈아입혀주세요. 아기의 머리를 집어넣기 전에 엄마가 옷의 목 부분을 조금 늘려주세요. 최대한 넓게 벌려서 귀나 코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실수로 걸렸더라도 괜찮아요. 옷에 아기의 머리를 끼울 때는 까꿍놀이가 아기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엄마 없다. 여기 있네. 까꿍. 우리 아기 어디 갔나. 아이고 여기 있네. 까꿍. 아이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참 잘했어요. 아기의 팔을 옷에서 빼지 말고 아기의 팔을 잡고 옷을 잡아당겨서 벗겨줍니다. 긴 소매라면 펄떡거리는 팔을 소매에 집어넣는 대신 엄마가 소매 끝으로부터 손을 넣어서 아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옷을 잡아당겨주세요. 놀이를 하면서 하면 더욱 재밌어 할 거예요. 우리 아기 손은 어딨나? 여기 있네. 엄마 손 잡았네. 지퍼를 올리고 내릴 때는 옷을 아기의 몸 반대로 잡아당겨서 여린 아기의 피부가 지퍼에 찝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실전편 첫 번째, 아기의 옷 안전하게 벗기기. 실전편 두 번째, 아기의 옷 안전하게 입히기. 이거를 사실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 애기들 이런 거 싫어해.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등에, 바깥에 나와 있는 건 괜찮은데 등에 있는 건 그럴 수 있어. 오, 불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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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으니 베겼지. 실전편 세 번째. 아기 저고리 안전하게 입히기.
줄까? 뭐 줄까? 음양 가졌다며, 음양. 일어났어? 일어났어? 잠겨서 짜증났어. 자, 엄마 신고 통이 너무 넓어서 응? 종이 테이블 잘라서 나중에 뜯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딱 뜯기 좋게 슝 뜯기 좋게. 오야, 오이, 이거 입고 엄마랑 안겨보자. 괜찮아, 안심해, 안심해, 괜찮아. 됐어요 이제. 자, 안을 때 아기를 요렇게 해서 등 상부를 잡고 머리 받쳐서 엉덩이 밑에서 받쳐서 이렇게. 기분 좋아. 아우, 잠을 깨어버렸어. 꿀잠 자는데 먹고 자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